자, 이번 시간부터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하고 보상법규와 관련해서는 행정법 이제 연결된 그와 같은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보상법규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보상 법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보상법규와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행정법 관련해서 이제 손실 보상 제도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관련해서 이제 평가 기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법률도, 여러분들 이제 보상법규 범위에서 각각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제 따로 여기 이제 감정평가 및 보상 법정과 관련해서 같이 활용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상법규 제1편 공용수용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수용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식 법의 이제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분이 이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과 관련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일반 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이제 명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토지 보상법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이제 일반법이 토지 보상법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용수용과 관련해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인 이제 법의 내용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목차 보시면 공용수용과 관련해서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장 공용수용 일반론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일반론에 있어서는 공용수용하고 공공성과 관련된 의미,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수용하고 공공필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제1장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공익사업하고 당사자, 목적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제2절,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목적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물은 주로 수용과 관련해서 수용 대상, 대상이 이제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이제 종류하고, 목적물의 이제 제한, 그리고 목적물의 확장,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3장 공익사업의 이제 준비와 관련해서 타인 점유 토지에 이제 출입하고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제4절 권리구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연결된 내용으로 해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4장 협의에 의한 취득하고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취득하고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제4절 협의하고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5장 수용에 의한 취득하고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4절 사업 인정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 주요하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7절 토지 조수하고 물건 조수의 이제 작성, 이 부분도
주의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